유라시아판 가장자리에 있는 한반도는 그간 지진에서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등판 경계에 위치하는 일본 등과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대지진과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대지진 이후에 강도 높은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이후 5년 새 규모 4.0 이상 지진은 벌써 8회나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10월 29일 오전 8시 27분 충청북도 괴산 북동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1의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한 후에 11월 1일 오전까지 모두 21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 3.0 미만은 지진계로 탐지될 뿐 사람은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북 괴산 강진 이후에 이 여진들에 대하여는 수많은 추가 지진 발생 여부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괴산 강진 이후 규모 3 미만의 여진들도 주변 지역 사람들이 강하게 진동을 느낀 것입니다. 괴산 강진 이후의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태풍도 힘난노 같은 강한 슈퍼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 주변 해수 온도가 낮아지지만, 반면에 그 뒤에 태풍들은 슈퍼태풍 힘난노 같은 거대한 태풍이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그 방향을 따라서 이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진의 경우에도 한번 응력이 폭발하여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그 활성 단층대는 추후로도 계속하여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충북 괴산의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추후 이 지역은 계속하여 강진 발생 가능성이 이큰 활성 단층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충북 괴산 지진은 내륙 지진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제주도 서귀포 해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4.9 지진과는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충북 괴산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4.0을 넘는 지진은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번 충북 괴산 지진은 옥천 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 단층은 이 경북 울진부터 대전을 지나 전남 해남 인근까지 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형태로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층대를 따라서 지난 2015년 12월 이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 2016년 2월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 등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단층대로 지목하기도 했던 이 옥천 단층대에서 지난주 토요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강진으로 인하여 규모 6 이상의 강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북 괴산 지진은 이 최초 리히터 규모 4.3이 추정 발표됐으나, 최초 발표 뒤약 7분 만인 오전 8시 35분에 규모 4.1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발생한 충청북도 괴산 지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옥천 단층대는 2016년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단층대입니다. 옥천 단층대는 추가령 단층대 그리고 양산 단층대와 더불어서 한반도 3대 지질 단층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옥천 단층대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 옥천 단층대 지질 명칭은 행정구역상 이 옥천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